세계로 앞으로 올수 있어서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경 씨. 네, 가죠. 그래서 그대로 간 겁니다. 이렇게. N이라는 뭐뭐 사이에 럭 숨어 있다, 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치를 했다고 해서 주어 동사 막 찾으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M이든 뭐뭐 사이에 숨어 있다, 썸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20세기의 글로리, 영의 가운데 역사의 가장 최악의 공포가 숨어 있었다. 그러면 세미콜론인데 그게 뭐냐? 여기 이제 가장 워스트한 공포가 하이퍼님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이제 사례죠. 하이퍼님, 하위 개념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집단 농장과 히틀러의 유태인 대량 학살, 모택동의 문화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혁명하면은 문화혁명이기 때문에 많이 좀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문화혁명이 뭐냐면 이때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반체제 인사들을 죽이는 거야. 그들이 작품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폴포트, 베트남이죠, 킬링필드, 이디아민의 난폭한 행위. 이디아미나, 저기 뭐 야합이 들어가, 야합. 이디아민의 난폭한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블랙, 20세기는 블랙한 세기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부 다 피로우면 되겠죠. 자, 답은? 그치. 대량 학살의 비죠. 우리 저기 단어 좀 잠깐 볼게요. 패턴 P고. 여기 사이드입니다. 대략 봤을 때 사이드가 투 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쭉, 필기를 하면서 들으세요. 패트리 사이드 하면 패트리가 아버지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거죠. 부친 사례입니다. 그래서 패트리가 아버지인 경우,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패트리 뭐니 하면은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 패트리 뭐니? 뭐니? 돈 줬나? 유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산이라는 뜻도 있죠. 그치? 발음이 페이트리입니다. 페이트리. 그래서 페이트리아키 하면은 부계사회. 아니, 그래. 부계사회. 부계제. 이런 뜻이죠. 페이트리어트. 얘가 아버지의 땅을 지키는 거죠. 애국자죠. 아키가 투룰,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어문입니다. 여기 없는 지. 에이가 붙으면 낫이나 위드아웃의 뜻이죠. 그래서 얘는 무정부 상태죠.
다리가 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 양두정치예요. 오늘날 양두정치를 하는 국가가 어디 있지? 예를 들면 러시아죠. 러시아가 양두정치를 하죠. 대통령이 있지만 푸틴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죠. 그치? 오타키는 독재입니다. 독재, 독재 정치고. 됐지? 이 정도면 되지? 또 뭐가 있지? 얘가 독재 정치죠. 그치? 전제 정치라고도 하죠. 전제 정치. 전제 정치가 독재 정치입니다. 자, 뭐 이제 죽이다 해서 얘는 이제 아빠 죽이는 거예요. 페이트리가 아빠라는 어른이어서 그쵸? 좀 올려주고 메이트리 사이드인데 메이트리가 뭐야? 엄마죠.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아빠를 죽이면 내가 유산을 다 받을 줄 알았더니 엄마가 가져가네. 그치? 그래서 엄마까지 죽여버려야 됐지. 그래서 엄마를 살해하는 거고 메이트리가 엄마라는 어근이에요. 그래서 메이크리 머니는 엄마가 돼야겠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결혼해야겠죠. 그래서 결혼의라는 뜻입니다. 매트 우리 결혼할 때 뭐라 그래? 머리털이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커누비얼 함께 눕잖아. 그치? 신혼여행 가서 어서 눕셔를 하죠. 그래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라는 뜻이고 다음에 이제 매트리아트 하면은 모계사회가 되겠지? 모계제. 어머니가 통치한, 아까 했지? 아키는 투룰.
다음에 얘가 브라더라는 뜻이에요. 브라더. 그래서 얘 별표치세요. 예. 이 두 개가 사회과학 지문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프레터너티는 남성들만 이루어진 단체예요. 남성들만 이루어진 단체. 얘는 소로러티는 여성들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뭐 걸스카우트. 뭐 쉽게 말하면 요즘에 드라마 보니 그거 뭐지? 달콤살콤 패밀리? 들어본 적 있지? 거기 뭐 무슨 부녀회 있잖아. 부녀회. 여자들 이렇게 모여있고. 그런데 서로러티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서로사이드에서 서로가 시스터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올려줘봐. 이 억서리가 와이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서리어스 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억서리도 못하잖아. 그지? 공처가의라는 뜻이에요. 공처가의. 아내 살해하는 거고, 제노사이드가 대량 학살이죠. 대량 학살. 그래서 제노사이드. 제노가 레이스라는 뜻이야. 어디 있어? 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량 학살이죠. 홀로코스트. 그치? 매스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학살이 되는 거죠. 같은 의미고. 허브가 풀이니까 재초제가 되는 거고요. 그치? 얘는 재초제. 얘 재초제. 얘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살이에요. 자살. 사람 죽이는 거. 자살, 살인. 살인. 얘가 인간이죠. 그치.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얘가 자살. 얘 별표하세요. 예. 우리 아버님이 레지사이드 했다는 얘기는 왕자병에 걸린 겁니다. 쟤는 뭐예요? 사버. 그렇지. 서버지. 국왕시해입니다. 국왕시해. 점이사이드 뭐예요? 점이사이드? 점이 벌레잖아. 그 살충제죠. 밑에서 밑에 펄비세이드. 얘는 풀이고, 그래서 제초제. 살 무슨 게요? 살충이요? 살충제. 처음 들어봐? 헐. 에피필러? 그래. 벌레 죽이는 거. 농약 같은 거. 농약이요? 살포하는 살충제. 자, 다음 문제. 7번까지만 하자. 10번의 답은 델타. 7번의 답은
우리 로얄티 지불이 블랭크였다. 왜냐하면 조사 비용 뭘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됐지? 그 조사 비용이 어떤 거예요? 모델 이상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인과고 인과는 키핑이고 키핑은 피를 유발하는 거겠죠. 그 연구 비용이 뭘 포함하는? 그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을 포함한 연구 비용이 1년 동안 받기로 예정된 로얄티보다 더 많다. 즉 블랙하면 뭐예요? 받은 돈보다 썼던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얄티 지불이 모자란다겠죠. 답은 뭡니까? C번이죠.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죠. C번. 이그저비턴트는 뭐예요? 이그저비턴트. 이그저 비싼 티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터무니없이 비싸. 그치? 가격 따위가 지나치게 비싸. 터무니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 동의어. 익스가 아웃이잖아. 오비트가 궤도죠. 정상 궤도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비싼, 터무니없는 가격 따위가 지나치게 비싼 이런 뜻이고, B번은 불안정한 위태로운 이런 뜻이죠. B번. 다시 말하면 뭐 위험한 이런 의미입니다.